이전에 살펴봤던 스코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선을 하죠. Let 해서 배트맨. 배트맨은 원을 할당해 놓겠습니다. 레벨 1을 하죠. 레벨 1. 그리고 이걸 로그 하면은 잘 나오겠죠. 그죠? 배트맨 하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것은 레벨 1이라고 하는 말이 출력될 겁니다. 이번에는 펑션을 하겠습니다. 선언할게요. 펑션은 슈퍼맨.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죠.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Let 스파이더맨. 그래서 여기는 레벨 2라고 할게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 로그 하더라도 스파이더맨은 잘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하면 레벨 2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 또 펑션 하나 선언을 하죠. 펑션을 선언해서 이번에는 아이언맨. 맨입니다. 아이언맨이고 펑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이언맨 내에 또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원더우먼. 그리고 원더우먼은 너무 기니까 헐크로 할게요. 헐크 있고 얘는 레벨 3. 여기서 이제 로그 하면은 헐크. 역시 여기는 레벨 3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컴파일 하면 오른쪽 화면에 레벨 1 나왔고 우리가 얘를 호출 안 했군요. 호출해야겠죠? 슈퍼맨을 호출할게요. 슈퍼맨을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동작이 하겠죠. 그죠? 자, 다시 또 TSC 하면은 밖에 컨솔 로그하고 레벨 2까지 출력이 됐죠. 레벨 2는 이거잖아요. 스파이더맨. 근데 아이언맨은 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언맨을 어디서 호출할까요? 여기서 호출할까요? 아이언맨. 그래서 호출하는데 보다시피 에러 메시지가 딱 떴어요. 뭐라고 떴는지 볼까요? Cannot find the name Iron Man. 아이언맨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떼서 여기 안에다 넣어보자.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없어요. 그죠? 하니까 이번에는 1, 2, 3가 다 출력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미 뭐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전에 앱 인벤트도 하고 하면서 랩 스코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웹 개발 과정에서도 간단히 스코프는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더 오늘 정리를 좀 더 해보죠. 그래서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시 아웃사이더, 외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부를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 하니까 인사이드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마당을 보는 거지 마당에서 방 안을 볼 수는 없는 게 그거예요. 스코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트맨과 슈퍼맨이 있는데 슈퍼맨 내에 있는 얘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이 스파이더맨은 슈퍼맨 안에서 볼 수 있지 외부에서는 여기서 로그에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자동 완성 기능에 스파이더가 안 나타나요. 이 정도 썼으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cannot find the name spider. 그죠? 스파이더맨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밖이란 말이에요. 슈퍼맨의 이 블럭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밖과 안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는 거죠? 무엇이 경계면이 되는 거죠? 밖과 안의 경계면은 바운드리. 그죠? 그 바운드리입니다. of outside between이죠. between outside and inside는 뭐냐는 거죠. 이거는 curly bracket입니다. curly bracket. curly bracket은 이거죠. 이게 curly bracket. 그러니까 이 브라켓이 하나 보이죠? 하나 브라켓을 딱 클릭하면은
얘랑 마주 보면서 사각형이 둘러싸여지는 브라켓이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와 얘가 하나의 블럭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브라켓이 있죠. 이 브라켓을 클릭하니까 얘가 사각형이 있잖아요. 따라서 얘와 얘 사이가 하나의 블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아니고 그리고 얘는 바퀴예요. 이것도 바퀴죠. 그리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브라켓 바뀐 여기가 바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또 하나 변수를 써내봅시다. 어떤 변수냐니까 그냥 const라 할게요. const는 상수란 말입니다. const와 let의 차이점은 let은 나중에 우리가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배트맨에다가 다른 거 뭐 해서 황금박지, 골든벳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런데 상수로 뭔가를 선언하게 되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슈퍼맨 컨스트라고 하는 슈퍼맨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Can now re-declare block scope the variable 슈퍼맨 돼 있잖아요. 그리고 block scope 된 variable 슈퍼맨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스트는 반드시 initialized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initialize를 한다. 일단 initialize부터 해봅시다. sub superman 해서 flying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니까 이번에는 cannot declare block scope the variable 첫 번째 줄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superman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이 글자 이 명칭과 펑션의 superman이 같은 블록이 있다는 거죠. 같은 블록이 있단 말은 레벨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트맨, 슈퍼맨, 이 슈퍼맨과 이 슈퍼맨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름을 바꿔주고 얘는 2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배트맨, 슈퍼맨 1, 슈퍼맨 2가 같은 레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도 또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합시다.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역시 안 돼요. 왜냐니까 얘하고 얘하고 레벨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하고 아이언맨하고 이 아이언맨이 레벨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1 해주고 여기다 2 해주면은 또 에러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레벨을 보면은 배트맨, 슈퍼맨 1, 슈퍼맨 2가 하나의 레벨이에요. 가장 바깥에 있는 레벨입니다. 배트맨, 슈퍼맨 1, 슈퍼맨 2. 얘가 가장 아웃사이드 레벨. equal out the outmost 레벨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은 뭐죠? 그 다음 레벨은 여기 있잖아.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2. 그죠?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1, 아이언맨 2. 얘가 그 다음 the next 레벨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같은 레벨끼리는 서로 이름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1, 아이언맨 2하고 위에 배트맨 얘들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럼 여기다가 아이언맨 1을 하자는 거죠. 렛에서. 렛에서 안 먹었네요. 그러면은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에러 메시지가 없잖아요. 레벨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이언맨 2 속에는 뭐가 있죠? 헐크가 있네요. 헐크 있고, 그죠? 그리고 펑션 안에 있는 다른 펑션이죠. 이 펑션 안에 아이언맨 2가 있는 아이언맨 2 안에 헐크 있는데 헐크는 또 다른 레벨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헐크는 the innermost 제일 안쪽에 있는 레벨이에요. 그 레벨이 지금 3계층이죠. 그죠? 배트맨 레벨, 스파이더맨 레벨, 헐크 레벨. 같은 레벨들끼리는 서로 간의 이름이 반복될 수는 없지만 레벨이 달라지게 되면 상관이 없죠. 지금 아이언맨 호출이 안 됐죠? 그럼 여기다 뭘 적어줘야 되죠? 그렇죠. 2를 적어줘야 되겠죠. 얘니까. 얘가 같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2 그리고 호출하고 있는 이가 다 같은 레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제 레벨 개념입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정의하면은 이제 이러한 이름들, 변수의 이름이나
펑션의 이름이나 뭐 컨스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름을 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파이어. 그죠? 그러니까 the same two identifiers. The same two identifiers. 두 개의 같은 identifier이 cannot reside in the same level. 같은 레벨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같은 레벨에 있을 수 없단 말은 레벨이 다르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였나요?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안쪽에 있는 레벨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레벨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1, 배트맨과 같은 레벨에 있는 데다가 우리가 Let Batman 2를 만들어 줄게요. 2 해서 얘는 A friend of Batman. 배트맨의 친구가 누구죠? 누구였죠? 이름이 뭐였더라? 그 조수 역할 한 애가 있었는데 홈즈였나? 모르겠다. 셜록 홈즈로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배트맨과 같은 레벨이잖아요. 대문자로 하는 게 순문자로 쓰죠. 베리어블 레벨은 이름은 홈즈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니까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 홈즈 같은 레벨에서는 볼 수 있죠. 홈즈 해가지고 이꼴 해서 뭘 값을 할당한다 하더라도 I'm here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얘를 또 밖 그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여기서 홈즈를 그대로 그냥 가져올게. 가져왔어. 여기다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에러 문제가 에러가 에러 메시지가 안 뜨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근데 지금 제가 그 스코프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적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는 이렇게 항상 그걸 적어줘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스코프 개념을 설명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적고 있을 뿐입니다. 볼 수 있고 얘가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here, there 그리고 또 한 계층 안에 또 다른 펑션 안에도 할 수가 있죠. here, there, where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그 해볼까요? 로그 홈즈 여기서 출력하고 똑같은 로그를 여기서도 출력해보고 똑같은 홈즈를 여기서도 출력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세 군데가 다 다른 게 오른쪽에 보면은 화면에 에러가 있네. 슈퍼맨 is not defined. 슈퍼맨이 어딨죠? 오시 30번째 줄 슈퍼맨 JS 파일의 30번째 줄이고 TS 파일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거 TS 파일이에요. 슈퍼맨 여기 있군요. 슈퍼맨이 호출 슈퍼맨 이름 바꿨는가 보네. 2로 바꿨네요. 슈퍼맨 2 다시 그러면은 자 레벨 1 here, there 쭉 내려와서 where 세 개가 다 나왔죠. 다 홈즈예요. 첫 번째 제일 바깥쪽에 있는 홈즈고 그 다음 계층에 있는 홈즈고 제일 안쪽에 있는 홈즈고 그죠? 이 블럭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지금 홈즈가 돼 있는데 여기다가 let을 적게 되면 let을 적게 되면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 밖에 있는 홈즈랑 이름이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에 홈즈를 넣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컨솔로그 홈즈 했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출력하면 이 홈즈는 어떤 게 나올까요? 1번 제일 바깥에 있는 이 홈즈가 나온다. 2번 두 번째 슈퍼맨에 있는 이 홈즈가 나온다. 3번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설정했던 이 홈즈가 나온다. 어떤 게 나올까요? 대부분 아시죠? 자, 어떤 게 나오나요? Here인가요? Where인가요? There인가요? Where인가요? Here, there, where. 자, 이 홈즈가 이거 뭔가 다른 걸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Where is Holmes? 이렇게 해놓을게. 그럼 이 홈즈가 이 중에서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Where is here?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홈즈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갑을 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있는 이 홈즈의 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있나요? 여기 이 홈즈의 갑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기다 로그 하나 더 할까요? 로그에서 홈즈 하면은 이 최초에 할당됐던 값이 출력되겠죠? Yes, C 해서 보면은 처음에 A Friend of Batman 이것이 여기 있는 이 홈즈입니다. 다음에 쭉쭉쭉쭉 나오다가 레벨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리네. Here, Where, There, Where 레벨들 다 지워야겠다. 다 지우고 그리고 홈즈는 남겨놓고 이것도 남겨놓고 스파이더맨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헐크도 지워버리고 아이언맨 냅두고 됐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놓은 게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놓은 거는 뭐죠? A Friend of Batman이 나왔죠. 그건 어디서 놓은 거죠? 그거는 이거예요. 그죠? 이거고. 두 번째 히어리 나왔잖아요. 히어리는 어디서 나왔죠? 이 녀석이죠. 컨솔로. 그죠? 세 번째 Where is here?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Where is here?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얘들이 위에 있잖아요. 얘 컨솔로그가 위에 있고 여기에 또 위에 있는데 그죠? 왜 여기 있는 게 먼저 나왔죠? 얘 이유가 뭐예요? 얘는 펑션이에요. 펑션으로 정의가 declaration 선언되어 있을 뿐이고 definition 정의가 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얘를 불러서 쓰질 않았어요. 펑션은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이름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러주었을 때 그 얘기로 가서 꽃이 되는 게 펑션이죠. 누가 어디서 부르나요? 여기서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르는 것이 이 로그보다 뒤에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Where is here 다음에 도출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대열은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온 거죠. 그리고 이 Where은 어디서 왔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계층 구조, 스코프. 스코프는 계층 구조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 다른 언어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여기서 값을 바꿔버리잖아요. 값을 바꿔버리게 되면 그룹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홈즈가 지금 여기서 제일 마지막 이 펑션에서 바꾼 것이 웨어리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웨어리 됐죠. 웨어리 출력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것의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 뒀잖아요. 슈퍼맨이 오고 그런 다음에 Where is Holmes? 홈즈를 출력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Where is의 값은 뭐가 나올까요? 해보면 알겠죠? 달라집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Where is Where이 나왔죠. 왜냐니까 여기서 값을 바꿔준 거예요. 펑션을 호출하면서 값이 바뀐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뭐를 추가하느냐니까 the value of an identifier. Identifier의 can be changed. Can be set 혹은 changed by at 하죠. At the same or inner level. 각거나 안쪽의 레벨에서 어떤 아이덴티파이의 값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트맨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것, 혹은 홈즈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것. 좀 홈즈의 값은 여기 있잖아요. A friend of Batman이 홈즈의 값이죠, 그렇죠? 이 홈즈의 밸류는 같은 레벨인 여기서 홈즈 히얼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안쪽인 슈퍼맨이라고 하는 펑션 블럭 내에서 이렇게 바꿔주거나, 혹은 그것보다도 더 안쪽인 아이언맨 2라고 하는 여기서도 바꿔주거나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뀐 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얘를 호출하고 난 뒤라는 것. 얘를 언제 이 펑션을 언제 슈퍼맨 2라고 하는 펑션을 언제 어디서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홈즈의 값은 바뀐다는 거죠. Where is where이 될 수도 있고, Where is here이 될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스코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the order입니다. The order of execution, 실행 순서예요. Of process,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 프로세스의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생각할 거, when and where,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를 초기화하고 어떤 펑션을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요 값이 이렇게 where is where이 될 수도 있고, where is here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문장이 여기 위에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TSC 하면은 여기 왔죠, 순서가. 그죠? 값도 달라지고 출력되는 순서도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스코프를 우리가 그 변수나 펑션을 할 때는 항상 스코프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고, 스코프 개념은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것을 고려를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또 몇 차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